많은 분들께서 지방시를 보고 약간 관종이다 생각해보는데 항상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 TV 지구지방시 해야 된다고 그렇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형은 출발 고고맨이잖아 형은 항상 아무 데나 다 가잖아요 다 가지 그리고 나는 가지. 형한테 좀 조언 좀 배우러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선배님이에요 완전 형은 진짜 가는 길거리마다 항상 바람처럼 나타나요 바람처럼 왔다가 있을처럼 예술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긴급 속보 여러분들 지금 현재 KBS, MBC, SBS 모든 종편 케이블에 있는 기자들 다 모으세요 여러분들 특급 정보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지호지범 씨가 드디어 DJ 선언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주문시키면 소리 나는 그러니까. 건데 제가 우유를 좋아해요 우유를 좋아해가지고 일부러 소소리 아 우유를 좋아해요? 예. 그래서 아 우유를 좋아하는 이유만으로 그 띵동 소리가 소소리구나 우선은 저랑 사진을 프리로 제가 찍어드릴게요 프리로 그렇지. 찍어드리고 그렇지. 제가 원래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오시면은 피사인을 해줄게 한 번도 제가 피사인해서 사진을 찍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 남자분들 중에서 정말 너무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가지고 키스까지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지호지방 씨가 내가 키스만 해줄게 자 간단하게 그리고 네, 간단하게 오 근데 진짜 넓다 여러분들 일단 네. 가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너무 넓어 가게가 엄청 지호지방 씨 댄서 한번 합니다 댄서 네, 이게 제 이제 그림인데 제가 항상 없어도 제가 항상 여기 있으니까 제가 없어도 제 얼굴을 보면서 맛있는 거 드세요 역시 그런데 음식을 먹는데 본인을 보면서 먹으라기 쉽지 않거든 그런 멘트로 근데 그만큼 자신 있는 거지 맞잖아요 제 또 그림이 또 하나 있는데 형도 한번 들어오세요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여기는 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모델 수도 갖고 왔어요 그래 그래 그게 들어서 아까 시청자분이 아시더라고 오 진짜요? 아니 나는 처음에 포차 끌리네어라고 해가지고 예. 그냥 끌리네어인 줄 알았는데 뭔가 끌리네어 너무 예. 너무 잘 지었어요 좀 프레시한 공기인데 이제 항상 음식이 끌릴 때 좋은 분위기가 끌릴 때 끌리네어 지호지방씨 you know what I'm saying? 오케이 안녕하세요 we have a special guest today 안녕하세요 형님 저는 반갑습니다 유튜버 출발하는 쌤입니다 출발! 자 반갑습니다 오늘 말이죠 지호지방씨가 또 가게를 오픈했다는 바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또 한 걸음에 찾아왔습니다 아프리카TV 지호지방씨 DJ 지호지방씨의 모습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발! 개인 방송을 또 하면 있어가지고 컨텐츠 네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 맞아요 나는 이런 컨텐츠가 있는데 어떤 컨텐츠? 아 그래서 형한테 왔어요 아 저는 좀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도 먹겠습니다 여러분 웬 또 가게니까 예. 노른자 터뜨리고 이거? 예 터뜨리세요 깔끔하게 까띠 여기다 한번 먹죠 한번 맛있겠다 근데 배부르나봐요 그냥 지방씨라고 불러주세요 지방씨. 오케이 지방씨 많은 분들께서 지방씨를 보고 약간 관종이다 저 친구는 정말 관종 그냥 말 그대로 관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관종이라는 단어 굉장히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관종이라는 수식어 어떻게 본인은 생각하시는지 저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쁜 쪽은 있는데 그렇지 저는 우선은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걸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걸 좋아했고 관종이라는 단어를 심지어 2년 전에 배운 거예요. 나 맨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남들 자꾸 관종 관종인데 관종이 뭐 와? 하다가 왜? I don't know. 그래서 뭐 관종의 삶이라는 것도 그게 나쁜 뜻인지 좋은 뜻인지 모르고 그냥 생각해보는데 만약에 핸드폰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진 찍는 사람들은 다 관종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 인정. 인정.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좋은 의미로 생각하고. 한 번도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렇지 네. 여러분들 관종이란 게 관심을 받고 싶은 거잖아 내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이쁘게 찍어가지고 하트를 받는 것도 내가 관심을 받고 싶은 거고 그렇지 내가 옷을 이쁘게 꾸며가지고 남자들에게 대시를 받고 싶은 것도 내가 관심을 받고 싶은 거고 뭐라고 그러는데 관종이 절대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아프리카TV도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별풍선 100개? 그냥 만 원 싸준 거야 지금 형 그러면 나 코리아랭 계시죠 잠시만 근데 방송 20분 안에 지금 만 원 번 거예요? 그렇지 이게 말이 돼요? 아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TV가 이런 거였구나. 와, 또 쌌다. 100원. 와. 100원, 100원. 100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약간 그 펍 같은 되게 분위기 좋은 약간 힙합 라운지 펍 같은 그런 느낌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포차 끌리네요. 많이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스컬, 스컬. 스컬, 스컬. 아무 때나 오세요. Just come. This is like, this is... 우리는 맛집이에요. 우리는 양도 푸짐하게 주고 이제 행복한 네. 바이브예요. 형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그렇지. 응원하고 그럼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오케이. 오늘 먹방도 했고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말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컨셉은 그냥 진짜 그냥 먹는 그렇지. 말도 없이 먹어도 그것도 먹방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형 항상 응원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찌야. See you.